그룹의 상반기 TV 광고가 제작됐습니다. 그룹의 주요 감성적 브랜드 자산인 불꽃을 크리에이티브 매개체로 활용해 나는 불꽃이다라는 컨셉트로 제작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녹아든 다양한 불꽃들을 보여주며 우리 그룹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뉴스 시간대부터 TV를 통해 방영되는데요. 먼저 우리 한화 가족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잊지 못할 즐거움을 주며 작은 소망을 키워가는 것.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심을 전하는 것.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뜨거운 열정을 이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내 자신을 불태운다. 나는 불꽃이다. 한화. 불꽃은 그룹이 지난 60여 년간 사업보국의 신념과 열정으로 도전해온 뜨거운 에너지원이자 사회 구성원과 함께하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기업 문화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이번 TV 광고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뜨거운 신념과 철학을 개개인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룹과 한화인의 의지를 단호한 메시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시각에서 한화의 신념과 핵심 가치를 좀더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스토리와 의미 부여에 집중했습니다. 전반적인 광고 분위기도 소비자와의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감성적이면서 서정성 있는 소구의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일 파티는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서커스의 불꽃은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 노력해서 보여주는 헌신의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삶의 현장에서 동료들 간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뜨거운 동료애와 유리 공예 장인에서는 시간이 변해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는 한화인들의 장인 정신을, 미지의 동굴 탐험의 횃불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찾고 실천하는 우리만의 도전 정신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광고는 호주 시드니와 인근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가장 중요한 장면들은 초당 1000프레임을 담아내는 초고속 촬영을 통해 전체적인 광고의 표현 속도를 조절하면서 불꽃에 대한 집중을 유도했습니다. 30초 버전을 비롯해 60초 버전을 추가해 불꽃 다큐멘터리를 보는 단편 영화 수준으로 제작했으며, TV와 극장,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오는 5월까지 소개될 예정입니다.